정부는 29일 청년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 창업 경진대회 결선 및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작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2벤처붐의 열기를 청년층까지 확산시키고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기술 창업 열기를 청년층까지 확산시키고 경쟁력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였습니다. 이날 경진대회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두 팀에게 국무총리상과 상금 5천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게 단순히 기술,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에 대해서 내 하고 싶은 또 그래서 우리 이웃과 함께 성공하는 그런 그림들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이 15개 팀들 모두에게 한번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정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수상한 15팀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과 멘토링, 사업화 등 후속 연계 지원을 통해 성공 모델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